화장실 및 고객 만족센터의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국민회관과 올림픽 생활기념단의 유아 예체능단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의 2009년 하반기 평가보고회가 열렸습니다. 2010년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예방 및 친절교육이 있었습니다. 종로 주간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종로구는 지난 17일 통인시장 화장실 및 고객 쉼터의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 지어진 통인시장 고객만족센터는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을 해결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8일에는 구민회관과 올림픽 생활기념단의 유아 예체능단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각각 77명, 83명의 학생들이 지난해 입단하여 알찬 교육과정 속에 1년을 마감했는데요. 수료한 어린이들 모두 2010년엔 씩씩한 초등학생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난 18일 종로구청 대강당에서는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의 2009년 하반기 평가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입장에서 더 개선할 점, 그리고 타구를 방문해서도 타구에서 어떤 점이 좋았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저희들이 우리 구를 종로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평가가 있었으며 행정서비스, 문화관광, 복지환경 등 각 분야별 주요 업무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민 중심의 열린 구정을 실현토록 했습니다. 2010년 환경미화원 재해 예방 및 친절교육이 지난 19일 종로구청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 분뇨수집 운반업체 종사원 총 18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종배 교육홍보팀장의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3월 첫째 주 종로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주민의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2010년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합니다. 정리기간은 2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고를 받고 있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0년 저소득 장애인 가구 맞춤형 집수리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 또는 차상위 장애인 가구로서 3월 17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사용자의 안정감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거주자 사용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됐습니다. 접수일은 3월 1일에서 10일까지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에서는 탐방질서 확립 및 불법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하여 특별 단속을 시행합니다. 집중 단속 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21일까지 한 달간이며 단속 대상으로는 출입금지 위반,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이 있습니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기적의 순간들로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찼던 한 주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이승훈 선수와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한 김연아 선수 외에도 많은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로 주간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